독재 정치, 영구 집권을 위한 부정선거, 그리고 자기에게 대적할 상대 후보의 중상 모략에 의한 사법사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능정치 부패정치를 일관하지 않았겠나.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4.15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. 아침 저녁 추워진 날씨에 천막 하나 치지 못하고 농성을 하고 있으실 거를 생각하니 걱정이 많았습니다. 매주 온 가족이 촛불에 나오다 보니 6살, 3살 두 딸은 집에서도 촛불놀이를 합니다. 6살 큰딸의 사회로 자유발언도 하고 바위처럼 노래와 율동도 진행을 합니다. 정말 정치고 사회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단지 역사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역사만 좋아했다는 그 사실 하나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. 부정선거 주범 국정원 해체하고 남재준 파면하고 박근혜는 책임지고 민주주의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일하는 사람의 당당한 권리를 앞세워 촛불을 밝힙시다.